이제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공학 이제 세 번째고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광통신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 통신 사업자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랜딩 스테이션이라고죠. 유관국 쪽도 가서 이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해저 케이블의 실제 구성도가 있거든요. 구성된 해저 케이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하는 교재는 안 넣었는데 예전에 제가 유관국 가서 이제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파일을 그 뒷부분에 해서 이제 광 케이블 사진에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참고만 하세요. 어차피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내용 보실 건 아니고, 해저 광 케이블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네,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해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게 1차 시험에 나오고 이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혹시나 2차 면접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광 케이블을 바닥에 이제 해저 광 케이블 이제 포솔형 로봇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닥에 있는 이제 땅 밑에 까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수심이 얕은 경우에 수심이 한 뭐 몇백 미터 정도 뭐 한 그 정도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만 미터 뭐 8천 미터 이렇게 되니까 못 갈거든요. 밑에 흙 밑에 안 되니까 걸쳐 놓는 거예요. 바다 위에 해서 걸쳐 놓는데 그때는 이제 특히나 뭐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거보다도 잠수함이나 이런 경우 잠수함에서 가다가 끌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수함 같은 경우도 정해진 경로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태평양 같이 깊은 바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적어도 몇백 미터 되는데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이제 흙 밑에 하지 않고 그냥 걸쳐 놓는 경우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선 이제 조업하는 이제 배드레에서 끌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바깥쪽에는 이제 쇠심이 있습니다. 쇠심으로 프로텍션을 쫙 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이중 삼중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저기 광 케이블 자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사진을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광 케이블에서 광통신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 5년간에 23문제가 나왔고요. 7% 정도예요. 7%도 전체에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2문제 나왔죠. 그죠? 2문제 나왔고, 17년에는 3문제, 2016년에 좀 많이 나왔고, 8문제, 15년에는 이제 7문제, 14년에 8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4문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제 6문제, 8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두세 문제 정도 나올 거고,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쪽, 내년도 시험,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2019년에서 KCA에서 나온 그 교사 시험 출제 기준 보셨죠,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크게 다섯 개로 나누는데, 통신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들어있어요, 법령. 법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이나 이제 우리 관련 법 있잖아요. 법은 좀 봐두세요. 혹시 엔지니어링 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그건 없지만 그래서 좀 참고 정도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부통신 공사업법이니까 공사업법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좀 봐두세요. 근데 거의 기출문제 됐든 뭐 감리하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안 나오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참고를 어디까지 할지는 아마 감리하시고 이제 엔지니어링 하시는 그 파트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좀 해주세요.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통신 이론도 확실하게 이제 분리가 다섯 개 분리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통신 이론이 안 나왔잖아요. 한 문제도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던 얘기는 이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나와요, 이제. 내년도에 나올 거니까 통신 이론도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안 하지.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통신 이론을 해두세요.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 대분류에서 그게 다섯 개로 나오고 법령 부분이 이제 추가된 부분이니까 그거 신경 좀 써서 해주시면은 그러면 내년도 시험도 좀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광통신 쪽은 그렇고요. 그 다음 쪽에 보시면은
최근 3회간에 이제 보시면은 광통신은 116회에 한 문제, 114회에 한 문제, 113회에 한 문제 이제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에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런데 이제 기술사 출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현재 4년, 5년 정도 되신 분 합격하시고서, 왜냐하면 1, 2년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같이 공부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스터디. 그래서 1, 2년 되신 분들은 안 하고요. 아예 배제를 시키고 적어도 4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특히나 광통신에서 뭐 유강국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헤드케이블을 이제 보수를 하고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선로 쪽에 광선로 쪽을 보수를 하는 데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은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세네 문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원래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제 기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18년 7월, 그 다음에 18년 2월,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폰, 그 다음에 DWDM, 광케이블 중계거리 산정 방법 및 보설 공법. 아, 이런 거는 거의 잘 나오진 않거든요. 특이하게 나온 거라 보고. OTDR은 잘 나옵니다. OTDR. 후방 산란강을 이용하는 OTDR에서 이런 문제는 여러 번 이제 나오는 문제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OTN. OTN은 2016년 8월에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OTN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뭐 TDM 방식에서 뭐 이제 폰이나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거의 이제 OTN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되니까 OTN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경을 더 써주세요. OTN은. 그리고 폰하고 폰 AON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수시로 단골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통신 부분에서 AON, 이제 폰은 단골 메뉴니까 그것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 광신호 정책지의 손실과 분산. 이것도 거의 많이, 여러 번 나와요. 분산 손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큰 그건 아니고요. WDM하고 뭐 DWDM, 그 다음에 UDWDM, 이거 비교하는 문제, 이제 그런 것도 좀 나오기는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 문제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이것도 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2015년 8월에 차세대 수동형 광가입자망 표준화, 그리고 2014년 2월에 차세대 광가입자망 기술을 설명하고 활성화 방안에서 그 이제 수동형이냐 아니면 차세대 광가입자망이냐 요 차이만 좀 있을 뿐이고요. 차세대 광가입자망 요것도 뭐 이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고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7% 정도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한 부분은 이게 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한 거고요. 분산 손실, OTDR, OTN, AON, 폰, 차세대 광가입자 기술. 이렇게 해서 총 20개 테마로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아마 광케이블을 직접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보신 분이 계실 건데, 뭐, 코어, 클래딩, 이제 피복,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광케이블 같은 게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전반사죠, 그죠? All reflection 해서 전반사를 이용하는 거고, 코어가 굴절률이 보면 1.46에서 1.47, 클래드가 1.45에서 1.46, 좀 낮죠, 그죠? 그래서 전반사에서, 이제 광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광이 이제 온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반사되는데, 이제 이쪽 선이 이제 임계각이죠, 그죠? 임계각으로 해서 요거 이제 굴절각이 나중에 표시가 될 건데요. 임계각보다 더 클 때 이제 다 이제 내부로, 이제 요렇게 내부로 이렇게 이제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이제 중요하고요. 전반사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올 리플렉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제 5년 전에 이제 나온 문제고요. 10점짜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속력 도파 원리는 스넬의 법칙에서 이제 요거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이제 N1, N2가 이제 굴절률입니다. N1은 이제 요 밑에 있는 쪽, 그 다음에 이제 N2는 저 위쪽 부분, 이제 매질의 이제 굴절률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 시타 1, 사인 시타 2, 시타 1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중간에 곱선이고 이제
입사가 그다음에 이제 굴절각해서 이제 시타원, 시타투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항상 비율은 일정하다라고 해서 이제 게스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임계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입사각이죠, 그죠? 입사각이에서 입사각이 이제 임계각일 때는 이 중간에 이게 임계각인데 임계각일 때는 경계를 따라갑니다. 경계를 따라서 이제 파가 반사가 되는데 임계각보다 더 큰 각일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조건이 임계각일 경우 임계각보다 더 커야지 전반사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사 조건이라면은 이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더 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게 좀 보시면은 광섬유를 뭐 감성유를 이제 구분해 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혹시 나왔을 때 아직 이건 안 나왔거든요, 사실상. 요렇게 이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광섬유의 이제 광 케이블의 모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일 모드, 뭐 이제 싱글 모드, 멀티 모드 뭐 이렇게는 나온 적은 있지만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혹시나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광섬유를 구분하시오. 라고만 그냥 나온다 하면 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이제 네 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굴절률, 전파모드, 재료 구분, 그 다음 제조법. 그래서 이제 앞에 글자만 따서 광, 굴전을 제조한다. 제는 아인데, 저 해서 광, 굴전. 굴전 있잖아요, 굴전. 굴전을 제조한다. 광, 굴전 제조해서 네 가지의 이제 제조 방법을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하는 게. 그래서 굴절에 따라서 이제 SI, 이제 계단형, 그 다음에 언더겸, 글레이디드 인덱스에서 있고요. 전파 모드에 따라서 싱글, 멀티, 재료 구분에 따라서 석연계, 비석연계. 비석연계 같은 경우는 저기 가로 쳐진 것처럼 플라스틱, 이제 광섬입니다. 제조법에 따라서 뭐 MCVD, VOD, VAD 이렇게 하는데요. CVD 같은 거는 이제 케미컬 베이퍼 이제 디포지션에서요. 화학 증착법이에요. 증착해서 광케이블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VOD, VAD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결국 코어는 이제 광섬유에서 이제 유리된 부분이고요. 클레드가 이제 그걸 빛을 가둬서 이제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밖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제 피복. 코어, 클레딩, 피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적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하죠. 개수 정비, 광 개수 정비, 이제 광학적 파라미터에는 개구수, 수광각, 전기화 주파수, 비굴절 유차, 개수 정비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구직 균 비편이라고 해서 보시면은 구조적 파라미터에는 직경, 균경률, 비원률, 그리고 편순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광섬, 요것도 문제가 나왔던 문제고요. 광섬유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제 광학적 파라미터. 그때는 문제 나왔던 건 광학적 파라미터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네 가지 이제 두고 거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광섬유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광학적 파라미터라고 이제 세분화된 게 아니고 광섬유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시면은 광학적, 구조적 파라미터. 그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는 거예요. 광학적에는 이제 개구수, 수광각, 전기화, 주파수, 비굴절 유차 이제 네 가지고 구조적에는 아까 이제 했던 구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케이블 자체의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직경 다이아미터, 직경, 그 다음에 균경률, 그 다음에 비원률, 편심률.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 구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광학적은 이제 광학 현상을 이용한 거고요. 그래 각이 나오죠, 그죠? 수광각, 비굴절 유차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개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게 광섬유가 내부 전반사 조건을 만족하면서 광원으로부터 빛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개구수고요. 그래서 개구수가 클수록 수광이 영하죠. 모두수는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거리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구수가 낮은 걸 쓰고 플라스틱 광섬유 같은 경우 전파 손실이 플라스틱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기는 되게 편해요. 뭐냐면은 일반적인 광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리로 된 이제 석연계 같은 경우는 구부리면 이게 부러지잖아요. 중간에 내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리가 생기고 이제 잘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제 광케이블을 쓸 때 이걸 잘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플라스틱은 이게 되게 이제 유연하잖아요. 유연하기 때문에 이제 부러지진 않거든요. 부러지지 않는데 대신에 손실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한 가지가 취급하기 편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 해서 손실하고 많은. 항상 그게 존재해요. 과학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신에 좀 이제 손실이나 막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이제 LED 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LED에서 뭐 하는 거 빛나고 하는. 그때는 플라스틱 이제 광캡을 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손실이 있어도 뭐 그게 빛만 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단순한 신호할 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쓰고. 대신에 이제 광통신해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손실도 작아야 되고 분산도 작아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석연계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단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구사 0.1 정도고 이제 다중 모드가 0.2에서 0.3 정도 좀 높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십니다. 스넬의 법칙을 뭐 유도하더라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광속류 스넬 이제 광의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거는 10점짜리 혹시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저거에서 이제 N1이든 저건 N0든 N1이든 상관없고요. N1 이제 사인시타 1, N2 사인시타 2 이렇게 스넬의 법칙은 저거다 해서 이제 조정도부터 조정도 써주시면 됩니다. 유도는 안 나오니까요. 수광각 같은 경우에는 빛이 광선 코에 입사할 때 광선류가 전반사하는 입사광의 각도 범위고요. 그래서 전발사 시킬 수 있는 최대 입사각은 시타 맥스. 요게 이제 입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광각은 2 시타 맥스다. 이제 입사각 곱하기 2 해서 이제 수광각이 나오는 거고요. 정교화 주파수 같은 경우는 광속 내에서 전파할 수 있는 전파 모드의 수가 이제 정교화 주파수고, 뭐 저것도 크게 뭐 저걸 수식을 쓰고, 수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저거는. 안 나오니까 정교화 주파수, 아까 말씀드린 광의 광학적 파라미터가 어떤 것인가 해서 한 줄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한 줄 정도. 각각에 대해서. 이 수식은, 저도 시험을 많이 쳤지만은 수식을 하는 게 뭐, 크게 없어요, 솔직히. 저희 통신 쪽에서 수식하는 게. 아까 해서 스넬의 법칙. 그 정도 간단하게 안 써주시고, 요 밑에 있는 거, 저 전기화 주파수는 안 써주셔도 돼요. 대신에 비굴절 주차 같은 경우는 저건 좀 써주시면 돼요. 비굴절 주차는. 이거는 보시면은, 광코와 클레딩 굴절 주차율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고, 비굴절 주차는 델타는 N1-N2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저 정도 이제 식만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굴절 주차가 이제 클수록 전반사가 잘 되고 수광하기 쉽지만은 광섬유 내에서 전송 손실은 증가한다 되어 있고요. 통상적인 광섬유는 이제 N1.47, 아까 그 나왔을 때 델타 같은 게 비굴절 주차가 0.0068.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죠. 그죠? 작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구조적 파라미터 해서, 구조적 파라미터를 이제 요거를 이해하실 때는 그냥 그, 좀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직경. 직경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제 직경에서 대신에 이제 실제로는 이상적인 경우는 직경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제조하다 보면 이제 편차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나와 있는 게 최소 외접원의 직경하고 최대 외접의 직경을 평균으로 보통 코어의 직경은 한다. 평균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제조할 때도 이게 정확하게 그 두께 있지 않습니까? 완벽한 두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균경률. 그래서 이제 코어 클레드가 표준 직경에 대해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척도가 이제 균경률이고요. 비원율. 그래서 이제 원인데 원이 이게 이제 얼만큼 이제 원을 유지하는가 나타나는 건데 척도가 비원율입니다. 편심률. 그래서 코어 및 클레드가 중심에 있는 걸 나타내서 이제 중심이 있거든요. 중심에서 얼만큼 옆으로 갔나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편심률입니다. 이제 싱글 모드 그다음에 멀티 모드 광섬유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게 보통 군내 같은 경우에 군내는 멀티 모드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싱글 모드는 주로 장거리 전송에 많이 씁니다. 근데 꼭 그게 한정된 건 아니에요. 한정된 거 아니라 대체로 이제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싱글 모드는 보통 이제 분산하고 손실이 다 좀 적거든요. 적어서 이제 이게 이제 장거리 전송으로 할 때 보통 싱글 모드 많이 쓰고 멀티 모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손실이 크기 때문에 단거리로. 기본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0km 뭐 그다음 이제 몇 km 이 정도 이제 그 정도 거리에서는 뭐 이걸 좀 싱글 모드 쓰고 멀티 모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뭐 완전히 한정된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싱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파되는 빛의 모드가 하나고요. 그리고 직경은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드만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비굴철 유차를 작게 해서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종류가 이제
표준 싱글 모드, 그 다음에 분산 처리, DSF, 비형 분산 처리, NZDSF 등이 있고요. 멀티 모드에는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다중 모드, 이제 멀티 모드, 멀티 모드 파이버인데요. 스텝 인덱스, 계단형, 글레이디드 인셉, 언덕형. 그 다음에 SI, 이제 스텝 인덱스에서 약자 따서 SI. 그 다음에 저게 그랜디드야, 네, 글레이디드예요. 글레이디드인데 GI형으로 해서 계단형, 그 다음에 언덕형. 이렇게 구분됩니다. 계단형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각이 되어 있고요. 언덕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원처럼 해서 이제 곡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싱글모드가 보시면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근데 멀티모드는 약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 해서 이제 코어 직경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손실, 전성 손실 같은 경우에는 싱글모드가 킬로미터당 0.2dB고요. 멀티모드가 0.9에서 1dB 정도. 그래서 이제 저게 저것 때문에 먼 거리, 예를 들어 10km 잡으면 이제 싱글모드는 2dB가 나오고요. 멀티모드 같은 경우는 9dB 또는 10dB가 나오죠.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손실이 된다 하면은 이제 신호를 보냈을 때 신호에서 이제 에러율이나 신호의 크기가 작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포 보시면은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하실 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기 이 비교 페이스 보시게 되면은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 SI, GI형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보시면은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가 되게 되, 이제 비교표가 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제 작성을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세 가지로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의 SI, GI 이렇게 나눈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에서 본인이 하신다고 하면은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싱글 모드 SI를 하시거나 싱글 모드를 GI를 하시거나 이제 하셨는데 보시면은 이제 직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SI, GI하고 코어 직경이나 거의 똑같은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대역폭하고 전파 손실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MMF에서 가로열과 SI 한 가지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두 가지를 다 해라 그런 부분 아니고 저희가 비교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싱글 모드와 모드와 멀티 모드를 구분할 수 있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대신에 본인은 아마 저 정도까지는 뭐 크게 크게 없다 하면 그 두 가지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고 그런데 보여주는 거를 두 개를 보여줄 것인가 세 개를 보여줄 건가는 본인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그 시간을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제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딱 그게 나왔으면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건 10점짜리거든요. 그러면 요거 해서 본인이 해서 이제 빨리 쓰시는다는 분은 세 개 다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린다면 하나만 하세요. 지금 이제 SI만 하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보시면 큰 차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 직경은 싱글 모드하고 멀티 모드는 차이가 있는데 클레드 직경은 똑같죠. 그죠? 125 마이크로고. 대역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싱글 모드가 이제 수십 기가헤르츠 이제 많이 보내죠. 그죠? 근데 멀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인덱스 같은 경우는 수십 메가헤르츠고 GI형이 그나마 수 기가헤르츠고요. 싱글 모드는 이제 분산은 모드 내, 왜냐면 모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드 내 분산이고 멀티 모드는 모드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모드 간 분산이라고 합니다. 모드 간. 그리고 이제 접속의 싱글 모드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모드는 용이하다라고 하는데 저 부분은 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파, 이제 직선 전파. 이제 싱글 모드 하나로 쭉 하고요. 멀티 모드도 이제 계단형 같은 경우는 반사형으로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언덕형 같은 게 유선형으로 곡선으로 전파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게 이제 용도.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싱글 모드는 장거리, 그 다음에 광대역으로 전송하는 거고 멀티 모드는 단거리, 그 다음에 어려형, 이제 센서형 이렇게 하고 사용 파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1300나노미터 이제 싱글 모드가 그 다음에 1500나노미터, 1300, 1500 두 개 다 쓰고요. 멀티 모드 같은 경우는 890, 1300나노미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감속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이 제로. 제로가 되는 게 이제 본래 1310나노미터에 원래 분산이 제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천이시켜서 1550나노미터로 옮긴 게
천이, 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파수 천이 이제 그런 것처럼 쉬프트하는 거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1310나노미터 있던 거를 1550으로 옮긴 게 분산천이 광선인 거예요. 그다음 분산 보상은 컴펜시션에서요. 보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 일반 식물보다는 다른 보러 갈게 해서 분산을 보상한 게 DCF라고 합니다. DCF. 컴펜시션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이게 이제 색깔로 보통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세요. 싱글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이버는 노란색, 멀티모드는 이제 분홍색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 해놨죠, 그죠? 요거는 아까 나와있던 그거고요. 이거하고 같은 거니까요.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 이제 이거 쓰는 거는 보통 이제 전용선을 이제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광장비 있거든요. ODF 같은 거 가져와서 거기서 케이블 연결할 때 거기서 ODF에서 빼서 이제 저걸 라우터나 그 다음에 광스위치 같은 거 연결할 때 이런 케이블을 씁니다. 실제로. 그때 이제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보실 거고요. 보통은 이거를 노란색, 주황색에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이제 보셨으니까 저 나중에 보시면은 아, 저 노란색이 싱글모드. 그 다음에 이제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멀티모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이제 분산과 손실인데요. 요거는 뭐 광 케이블이나 뭐 필기든, 그 다음에 면접이든 간에 이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광섬유의 이제 분산 손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하고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용을 정의하고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건 항상 나오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이거나 AON 이제 폰,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이제 이런 게 나오니까 요거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실제로는 보기만 하고 잘 안 적고 하면 자꾸 까먹어요. 이게 까먹기 때문에 많이 적으시고 바로바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손실은 말 그대로 해서 손실되는 거예요. 광의 감소를 진행하면서 빛의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이 손실이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이 진행하다가 이 펄스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향 줘서 약 이제 되는 게 이제 서로 겹쳐서 영향 주는 게 그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광섬유 대역폭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N은 C, 이제 C퍼 V라고 했는데 N이 굴절률이고요. C가 이제 빛의 속도죠, 그죠? V는 이제 그 매질 내에서 이제 광의 전파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굴절률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서 분산이 발생한다,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광섬유도 이제 그 굴절률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매질에 따라서 다르고.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공 있지 않습니까? 진공. 진공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하거든요, 1. 진공에서 굴절률이 1이고 나머지에서 플라스틱이나 그 같은 경우 1.49, 1.몇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그 소자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 특성을 얻을 때는 그 재료를 맞춰서 쓰면 돼요. 예.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제 손실 근데 파장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도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이에요.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이제 파장 세 가지에 대해서 쓰시오 해서 이제 890이나 850 저 파장 때 이제 0.8 있죠, 그죠? 저쪽 파장 때. 그 다음에 1310, 1550. 요 파장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아까 이제 다시,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1.4 있죠, 그죠? 1.4. 1.4 마이크론인데 이제 한 1400 나노미터죠. 나노미터에서 이제 피가 쭉 올라왔잖아요. 손실이 높아진 게 저기 수산기입니다. 수산기. 물. 그래서 광섬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수분 있잖아요. 수분. 물. 이제 제조할 때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기 영향을 받거든요. 저 때에서 손실이 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제 요 그 전 파장 때 파장 때에 균일하게 이제 손실이 낫는 그런 섬유도 개발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섬유가 그렇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1310나노미터, 1550나노미터 때의 이제 그런 파장을 주로 많이 씁니다. 사용하기에는. 실제 이제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거냐. 이제, 그리고 이 광섬유 손실 특성 나올 때
이제 요거는 간단한 그래프로 해서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1400나노미터 근처에 수상기에서 푹 튀는 거, 손실. 그 다음에 1310나노미터에서 이제 손실이 작은 표시, 쑥쑥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그죠? 요렇게 들어가는 표. 요 표시해 주시고, 1400대 수상기 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500나노미터 때 이제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표를 그려주시면 괜찮습니다. 손실. 손실은 dB per km고요.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몇 dB가 손실되는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0.2 뭐 데시벨이니까요. 되게 낮은 정도, 0.5가 이 정도니까 최근에는 요 정도 이제 손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이 손실인데요. 손실도 이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외웠는데요. 조금 다른, 제가 외웠던 거 좀 다른데 손실하면은 내적 손실이 있고요. 내적 손실에는 흡수와 산란이 있고요. 내흡산. 산란에는, 흡수는 그냥 하나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산란에는 레일리하고 라만 산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산, 레라 하고, 외적 손실에는 구조적 손실과 회선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손실, 이제 손실에는 구조 불균일, 코어 굽힌, 마이크로 밴딩, 구구코마, 그 다음에 이제 회선 손실에는 회결접,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외구, 구코마, 회결접. 이렇게 해서 손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해 주시면 요것만 그냥 외우세요. 그냥 나중에 하면은 손실, 내흡산, 레라, 그 다음에 외구구, 코마, 회결접.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시면은 요거 문제 나오면 바로 그렇게 딱 하시면 될 거예요. 저거 안 외우시면은 이해가 되게 힘들고요. 실제 문제가 나와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걸 한 20번, 30번 반복하시면은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손실이 이제 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광통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할 때도 이제 LD 그다음 PD라고 하죠. 그죠? 레이저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그래서 그걸 어디 쓰냐면은 레이저 다이오드는 광 입사단 있잖아요. 광을 보낼 때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써요. 그 빛을 보내주거든요. 레이저에서 보내고. 포토 다이오드는 이걸 받는 거예요. 수광. 수광은 포토 다이오드를 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이거 광통신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LDPD 쓰고요. 또 광 말고 이제 그런 전자 쪽 같은 경우에 카운터, 광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터를 할 때도 이제 포토 다이오드를 써요. 그걸 해서 한번 딱 하면은, 포토 다이오드 쪽에 한번 쫙 하면은 카운터가 일씩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광섬유 입사단 있죠. 그죠? 입사 연결할 때 소자의 결합 손실이 있고요. 중간에 광섬유 이제 영향을 받아서 흡수 손실이 있고, 중간에 이제 불균일에서 구부러짐이 있으니까 광이 이제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부러진 부분에 불균일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산란이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광 케이블을 서로 이제 접속을 하거든요. 접속할 때 이제 접속 손실이 있고, 그리고 소자단에서 실제로 이제 소자와 이제 접속단이죠. 그죠? 접속단을 결합할 때 소자의 결합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단에 출사단에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손실 같은 경우에는 광케이블 내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산란 손실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흡수 손실은 광섬유를 제조하다 보면 철도 들어있고요. 이제 구리, 그 다음에 수산기 같은 게 불순물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산란은 하면은 레일리 산란, 라만 산란,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브릴리언 산란 여러 가지 그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리 산란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굳을 때 작은 크기의 원자 구조 사이에 미세한 굴절리 번호 때문에 이제 산란이 생긴 거예요. 라만 산란 이것도 이제 이거는 물질의 일정한 광을 조사하는 경우에 분자의 고유한 진동, 분자가 진동하잖아요. 그다음 결정의 진동에 의해서 빛이 산란되는 거. 그래서 이제 라만 산란은 이제 진동에 의해서 산란되는 게 라만이고, 그다음에 미세한 이제 굴절률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레일리 산란. 가장 큰 영향은 레일리 산란이라고 보시고요. 내쪽으로는 광섬유 케이블 내부에서 생기는 그거였고요. 외쪽으로 보시면 구조적 손실, 회선 손실이 있습니다. 구조적 손실은 말 그대로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구조가 불균일 때문에 구조 불균일. 그 다음에 코어가 굽히잖아요, 중간에. 밴딩이 미세하게 일어나거든요. 코어 굽히고. 그 다음 마이크로 밴딩에서 이제 측면에 가해지는 불균일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마이크로 밴딩이고요. 그리고 결합 손실과 이제 접속 손실, 회선 손실이 있는데, 광원하고 광섬유 결합할 때 발생하는 게 결합이고, 접속은 이제 광섬유 커넥터로 이제 연결할 때 생기는 게 이제 접속 손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산이고요. 그래서 손실과 분산은 이제 크게 두 가지에서 큰 이제 특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분, 모, 내, 재구, 모간. 그래서 분산인데 모, 내, 모두 내에서 재료 분산, 구조 분산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두 간 분산이다. 해서 그렇게 냈고요. 그래서 분산은 보면은 이제 굴절제에 따라서 이제 전파 속도가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분산이 생기는 거고. 모두 내는 예. 모든 의 분산을 다른 말로 색분산이라고 합니다. 색분산. 색분산이라고 하고요. 주로, 그러니까, 모든 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이제, 모드에 생기니까, 싱글 모드 파이버, SMF에 주로 발생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료분산 같은 경우에는 재료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코어의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다를 때, 이제 도달 시간 때문에 파형이 이제 퍼진다. 그게 재료분산이고, 구조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 물질 자체에 이제 분산성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조 분산이고, 모두 간 분산은 전파 속도 때문에 이제 생기는 게 이제 모두 간 분산이에요. 모두가 여러 개, 몇 가지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분산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두 간 분산인 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언덕역인데, GI가 분산 대책인 데는, 아까 이제 V는 CN, CC를 해서 N이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매질 내에서 전파 속도는 느려지고 파장이 클수록 매질 내에서 속도는 커진다. 이제 무지개 원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해가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은 파장이 짧을수록 전파 속도는 느려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100%는 아니에요. 한 거의 이제 그 저기 전파 쪽이나 이쪽에서 한 90% 정도는 이 특성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원리를 설명드리면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잖아요. 그죠? 맞죠? 주파수가 높으면은 전자가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주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파 속도가 느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한 거의 90% 정도는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파장이 이제 크다. 주파수가 이제 작잖아요. 주파수가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파장이 크고 주파수가 작다는 얘기는 진동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진동이 작고 전파가 영향을 적게 받아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100% 이게 되는 건 아니고 한 90% 정도는 이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나머지 특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굴절률이 큰 곳으로 간 전파는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곳으로 간 전파는 빨라진다. 이제 저거는 저것 때문에 보시면 되죠, 그죠? 저게 이제 n 굴절률이 크면은 v는 이제 c/n에서 굴절률이 크잖아요. 그럼 속도가 이제 느려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으면은 굴절률이 작으면 n이 작으면은 v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GI형을 사용하면 분산이 작아지는 효과다. 스텝 인덱스하고 이제 글레이드 인덱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제 영분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나왔던 거고요. 영분산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천이 광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재료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파장은 이제 람다가 클수록 이제 전속도가 빠르다. 짧은 파장 전속도가 늦다. 대신에 구조분산인 경우에는 이제 반대다. 돼 있고요. 그래서 재료분산과 이제 구조분산의 재료가 이제 특징이 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해서 요거를 상쇄시키는 게 영분산 파장입니다. 그래서 영분산 파장은 분산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분산과 구조분산이 0이 되게 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이제 1310nm. 여기서 거의 0 가까이 이제 총분산역이 있죠. 그죠? 총분산은 색분산인데 여기서 1310nm에서 여기 재료인 거예요. 분산이. 그게 영분산 광섬유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료분산 분산이 서로 상쇄되고 분산이 0이 된다. 대신에 이제 분산 천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1310nm 쓰지 않고 1550nm로 이걸 바꿔줘요. 그리고 분산을 시프트 된 게 DSF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석연계 같은 경우에 1550nm에서 이제 가장 낮은 손실이 되고요. 그걸 이제 DS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광섬유는 1310나노미터에서 이제 영분산이 되는데 요거 DSF는 이걸 1550으로 이제
했어요. 오시브레에서 이제 한 게 이제 DSF죠. 디스퍼션 연구고. 이제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아까 이제 손실 있지 않습니까? 손실류. 아까 손실류 그래프에서 1310나노미터 정도에서 가장 낮은 게 하나 생기고 다시 1550나노미터 요 구간에서 이제 생기니까 요거 구간, 이거 구간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550으로 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분산 천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비선형 때문에 이게 이제 WDM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특성이 저게 나빠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50나노미터에서 이제 분산이 제로가 안 되게. 그래서 비영분산이죠. 그죠? Non-Zero DSF라고 하는 광섬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WDM 때문에 NZ DSF가 나오는 거예요.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쓰는데요. 그래서 DWDM, 특히 이제 DWD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을 꽤 많이 보내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비선형 이제 특성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영분산 전류 강성률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1550나노미터가 원래는 1310나노미터 이제 원래 영분산 천이 이제 영분산 이제 광섬유고 요거를 DSF가 1550인데 1550에서 영분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영분산이 되는 지점이 1550mm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요게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1550나노미터에서 영분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장, 조금 파장이 크거나 작을 때 영분산이다. 그것만 하면은 그게 비영분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쉬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 딱 그래 분산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분산 광섬유, 그 다음에 분산 천이 광섬유, 비영분산 천이 광섬유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면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 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분산값이 0이면 광을 구성하는 각 이제 파장 성분들의 속도가 같아져서 이제 사파장 혼합 현상, 4웨이브 믹싱이라는데 이제 FW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비선형 광학 효과가 이제 심해진다고 합니다. 분산값이 여기서 0이면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이제 많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왜 WDM에 못 쓰게 WDM이나 DWDM에 못 쓰냐면 파장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통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분산이 안 되게 옆으로 위쪽으로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렇게 해준 겁니다. 4웨이브 믹싱이라고 해서 문제도 나왔어요. 한번 나왔고요. 그것도 5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DCF라고 해서 분산 컴펜세이션인데요. 분산 보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싱글 모드죠. 싱글 모드의 색 분산을 상쇄하거나 보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광섬유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 이제 10기가 텐지죠. 텐지 이상 전송을 위해서는 이제 파장 분할에서 DSF의 비선형성을 개선한 광섬유가 DCF고 분산을 보상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분산관을 가지면서 이제 전송력의 중간 부분에 배치해서 분산을 보상한다. DCF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게 WDM 이제 여기 이제 광장기가 있고요, 광케이블이 있고 DCF에서 이런 이제 그걸 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폭하고 또 DCF 중간에 이런 형태로 DCF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외형은 모듈 형태라고 해서 중간에 끼는 거예요. 모듈 형태로. 그래서 온도에 따른 특성이 있고 가격이 비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싱글 모드, 그 다음에 분산 DSF, 분산천이, 그 다음 NZ, 이제 non-zero dispersion, 비영분산, 그 다음에 분산 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이고요. 싱글 모드는 1310. 이제 분산천이는 1550나노미터에서 되도록 하는 거고, NZ는 1550에서 영분산이 안 되게 하는 거고, DCF는 분산을 보상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이제 광학 효과라고 이제 보시면요. 비선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비선형 현상이 말 그대로 선형, 비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선형은 선형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보시면은
개요 부분에 보시면은 강한 비닐하고 물질과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입사광의 세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임계값 이상으로 클 때는 그 세기에 따라서 물질의 굴절리 등이 이제 특성이 변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빛의 강도나 편강이나 진행 특성이 변하게 되고, 서로 간에 비선형적으로, 선형이 아니었는데, 비선형적인 절축으로 이제, 선형은 말 그대로 해서 파 자체가 이제, 이런 특정한 이제 그 형태를 갖고 있는데, 비선형은 요게 이제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선형적이 아니게 돼, 서로 해서 영향을 주는 게 비선형이라고 보십니다. 비선형은 아닐 비, 그 다음에 선형 해서 선형이 아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때는. 그래서, 쉽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용어를 하실 때, 특히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하실 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단어의 자체, 케이블의 이름 자체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좀 생각보다는 쉽게 이해하세요. 비선형. 선형이 아니니까 이게 중간에서 이게 이제 그 파장이, 파가 이렇게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대표적인 비선형 효과가 이제 유도산란 해서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득과 손실이 변하는 현상이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SBS, SRS. SBS 같은 경우에는 브릴리언 산란이죠. 그래서 전자기파의 매질 음파 진동 모드 사이에 상호작용으로 나누는 게 비선형 광학 효과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채널 파장 내역의 상호 관측보다는 단일 채널 내에서 파장 내역의 신호에 특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게 이제 SBS. Stimulated Brilliant 산란. 그 다음에 S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만 산란이네요. 그죠? 라만 산란. 라만 산란인데 보면 빛과 분자 진동이죠. 그죠? 진동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선형 광학 효과. 아까 라만은 진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동. 볼까요? 라만. 물질의 일정한 광을 조사하는 경우에 분자의 고유한 진동, 그 다음 결정을 진동해서 빛이 산란되는 게 라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SRS. 예. 그래서 이제 빛과 분자 진동,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상호작용의 비선형 광학효과가 SRS다. 그 다음 WDM 같은 경우에는 SRS로 인해서 짧은 파장 신호에 기인해서 긴 파장 신호가 증폭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요건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비선형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은 선이 균일해요. 이렇게 파가 하나의 파 이제 파가 사인 파든 코사인 파든 이제 가는 형태로 쓰시면 되고, 비선형은 파가 가다가 찌그러지는 거 비선형, 그리고 여러 영향을 받는 거 요거 같이 이렇게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요것만 요거 그림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비선형 효과는 SBS하고 SRS가 있다 한 줄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이제 광캐로 효과인데요. 빛의 세기에 따라서 굴절률이 변하는 현상. 그래서 이제 높은 데이터 레이트 전송길이 파장수 파워 레벨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다. 이제 요 중에서 나온 게 이제 XPM, SPM 한대요. SPM은 Self Phase Modulation, 자기 위상 변제고요. 그러니까 강한 빛이 이제 세기 때문에 자신의 광채널이 위상이 변하는 게 하는 게 SPM이고, XPM은 교차, Cross Phase, 상이 서로 이제 교차하기 때문에 이제 변조되는 게 XPM, X가 크로스를 보통 많이 씁니다. X. 자신의 광채널 뿐만 아니라 인접한 광채널 위상을 변하게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터채널 크로스토크를 발생시키는 게 XPM 때문에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이거는 문제 나왔던 거고요. 4웨이브 믹싱입니다. 아, 요거는 뭐, 그래서 이제 4웨이브 믹싱에 대해서 다시 10점짜리는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나오기는 어렵고, 만약에 나온다면 비선형 광학 효과에 대해서 쓰시오 하고, 그 해서 4웨이브 믹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그 25점짜리의 일부 문제를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대신에 비선형 광학 효과 어떤 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쭉 설명하고 이제 간단하게 쓰고 그림으로 표시하고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웨이브 믹싱에서 말 그대로 파장 세 개가 있거든요. 파장 세 개. 세계 파형에서 네 번째 파형이 발생하는 게 이제 저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제 4웨이브 믹싱입니다. 말 그대로 좀 쉬워요, 저게. 그래서 3차 이제 비선형 효과에 의해서 발생하고 빛의 세계에 따라서 굴절들이, 빛 세계에 따라서 이제 굴절이 변하고, 이거는 WDM 전송할 때 영향을 가장 많이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거는 FWM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면은 이제 대책이 있는데 네 가지가 나와있죠, 그죠? 채널의 간격을 불균일하게 조정한다. 채널 간격을 넓히죠. 채널 간격을 넓히면은 서로 이제 영향을 좀 덜 받잖아요. 그 다음 출력 전력을 낮추고, NZ DSF,
비염산 천이 감성 방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1550 나노미터에서 보통은 이제 염분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염분산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해서 이제 비선형 FWM을 방지하는 겁니다. 저 네 가지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광파우미터 같은 경우 요거는 주로 이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것도 광파우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저기 구성하고 먼저 저기 동작하고 이건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광파우미터는 광파를 전력으로 바꿔서 측정하는데 dBm이나 밀리와트, 이제 데시벨 단위로 광파를 표시하는 장치고요. 이제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 검출 소자 있죠, 그죠? 사용되는 포토다이오드 아까죠, 그렇죠, 그죠? 광통신에서는 광통신의 계통도를 하나 그리라고 하면은 하나 그리세요. 송신 LD 레이저 다이오드 LD 하나 그리시고요. 수신 PD 포토 다이오드 항상 포토 다이오드 그냥 포토 다이오드 수신하는 거예요. 송신 LD 수신 중간에 이제 광선류 케이블에 광 케이블 주시고 중간에 DCF 같은 거 있죠, 그죠? 이제 디스퍼션 컴펜세이션 파이버에서 DCF 모듈 같은 거 중간에 집어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중간에 또 필요하면 또 이제 증폭도 하잖아요, 그죠? 광증폭기 같은 거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주면은 하나의 계통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높잖아요, 그죠? 단순히 광섬유에서 뭐에 대해서 WDM에 설명하시오, 뭐에 대해서 이제 뭐 DWDM에서 서로 비교하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 나와도 한 구성도 계통도 하나 딱 그려주세요. 왜냐면 나는 전체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논술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아까 했으면 DWDM 해갖고 뭐하고 뭐 특성을 비교 퍼줬고 설명 쭉 하고 이거는 그건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싹 다 하세요. 그런데 계통도를 그린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통도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를 알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을 하고서 그 다음에 각각에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에 대한 시스템 계통도나 전체에 대한 개념도 아니면 전체에 대한 특성도를 그리고서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특성, 비교, 그 다음에 내 생각. 반드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빠지는 순간에 그냥 집으로 가셔야 돼요. 또 와야 돼요. 6개월 뒤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 생각을 안 써요. 기술. 그래서 WDM, 그 다음에 이제 DWDM, UWDM을 비교하시면 열심히 특성 다 써요. 그 다음 결론 부분에 대해서 써요. 다 써. 그건 기술이거든요. 기술.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해서 이제 어제도 저희 이제 저기 교수의 저기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사가 있고 정보처리 쪽에는 이제 정보관리와 컴퓨터 시스템 운용이 있잖아요. 있는데 실제 쓰는 거는 정보통신 더 많이 써요.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아 정보통신 어렵다. 나는 이제 합격이 안 되니까 컴싱에 좀 가야겠네. 그 다음에 정보관리에 가야겠네. 가셔도 돼요. 근데 일할 게 없어. 또 해야 돼. 안 가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하도 합격이 안 되니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해서 나중에 보니까 컴싱 따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컴싱 따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해서 감리나 좀 하지. 젊은 사람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따도 소용이 없어. 시험 따기는 좀 쉽거든요. 컴싱 쉬워요. 쉬운데 써줄 데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정보통신 하세요. 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감리 배치해서 국회에서 좀 갔다 왔거든요. 어제 또 갔다 왔어요.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놨고, 국회에서 이제 그 간사들이 있어요. 간사들이. 설명드리면. 저기 이제, 우리 이제 그 민주당 있고,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이제 간사들이 있거든요. 그 간사 중에서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그 과방위 이제 위원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빨리 통과시켜주세요. 그 활동을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부단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은, 우리 감염 배치되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어렵네. 이거 돼서 이제 정부 처리해서 가야지. 그 생각은 접으세요. 가도 할 게 없어. 예순 넘어서 하신다면은 가도 괜찮아. 그럼 감리해서 좀 하다가 한 300만 원, 300, 400 받고 일하세요. 그러면 괜찮아. 젊을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쪽에 인원도 이제 많이, 지금 열 몇 명씩 계속 뽑잖아요. 그죠?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도 와서 공부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보통신 해서. 어차피 거기 그거 따도 또 따야 돼요, 이거. 그거 따도 그거 가지고 일을 못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이 없어요. 컴심 쪽에. 정보통신 쪽에 일도 많고 업적도 딱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쉬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그거예요. 결국은 전체 이미지, 전체 개통도. 개통도에 대해서 이제 무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광통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나머지 IoT나 그다음에 M2M 이런 거는 개통도를 기본적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안 그리면은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니까 하는데 나머지 그냥 단순하게 무선이 나오거나 위성이 나오거나 하게 되면은 전체 개통도를 딱 근데 그 그림은 나만의 그림이어야 돼. 우리 해서 김기나 학원에 사는 그림 아, 좋은데 좀 변경을 좀 시켜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 학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본인만의 그림을 좀 그래. 왜냐? 아까 제가 저번에도 첫 교시에 말씀드렸다. DNA라고 그죠? DNA. 달라야 돼요. Different. New. Advanced. 남과 달라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남과 똑같다? 합격 못 해요. 그건 단순한 원리인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개통도, 광통신의 개통도를 지금 제가 말은, 근데 어려우면은 아까 말씀드린 간단한 LD, PD, 요것만 하면 돼요. LD, PD, 광케이블, 그 다음 중간에 증척비. OA, Optical Amplifier. 그 다음 중간에 간혹 되면은, 아까 이제 분산이 좀 생기니까 DCF 하잖아요. DCF 모듈 연결된 거, DCF 하나 집어넣고. 하면 교통도 딱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됐어요, 이거. 거기다 WDM이나 DWDM 하면 되면, 그거 좀 본인에 의해서 추가되는 걸 좀 넣어주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넣고 안 넣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합격하냐 못하냐 하니까 나중에 시험 쳐보시면 알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이렇게 측정하고, 광카메터는 구성 및 동작은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데이터 또는 클럭이죠. 클럭이 들어오고 드라이브에로 이제 EO 전광 변환기고요. 그다음 광참유 들어가고 OE 광에서 정으로 이제 전기로 다시 바꿔주고 MP 증폭 가지고요. 그다음 신호 판정하고 이제 파형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광파이미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광전선만 구성과 동정해서 이제 LDPD 돼 있죠, 그죠? 저거 하고 중간에 광설로 하는 거. 저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광 검출 원리는 보시면은 이제 입사, BC 입사거든요. 입사는 비트 따라 출력 전류를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바이어스는 PN 접합에 광 노출 때 역전류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광전류는 역바이어스 된 전압에 의존하고 빛의 양에만 의존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와 이제 공표출 내에서 생성된 전자, 전공 키레들은 이제 역바이어스 따라서 서로 나뉘는 전류를 향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을 이제 검출한다. 검출은 근데 이제 뭐 원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검출은 PD 조금만 알고 가시면 돼요. PD, LD 송신, PD 수신. 그것만 하면 광통신은 기본적인 거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의 모든 시스템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광 파워미터 이제 구성도죠. 이제 요 파워미터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구성 자체가 센서 광 센서가 있고요. 입사광하고 직류를 증폭하고 개수기가 있고요. 이제 펄스 수를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몇 개 되는가. 그다음 제어기에서 이제 DBM, 그다음에 이제 밀리와트 DB를 지정하고 표시기에서 실제로 이제 파워미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나올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네 가지죠. 그게 광 센서 이제 PIN 다이오드 돼 있고요. 증폭기. 신호를 증폭해야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광이 이제 광이든 그다음에 통신에서의 신호든 그다음에 이제 무선 그러니까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신호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해서 이제 일단 딱 이제 먼저 무선이라고 하면 무선. 무선이 나오면은 이제 무선 같은 게 딱 왔어요. 그러면 LNA 하거든요. LNA. LNA. 그것도 답이 딱 다르고 있어요. 로 노이즈 앰플리파이어. 무슨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노이즈를 작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무선 같은 경우에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잡음이 엄청 많이 딸리거든요. 그거를 잡음을 일단 제거해. 잡음을 적게 하면서도 신호를 증폭해야지 증폭해야 실제 회로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중복하지 않으면은 그 원 그 신호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간에 이런 기계에는 증폭기가 들어가요, 증폭. 그 A라고 하잖아요.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데, OA 같은 경우는 옵티컬, 광증폭기고, 요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직류 증폭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신호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무선 같은 경우에도 무선의 통신의 계통도가 있어요. 계통도. 송신, 수신. 그 계통도도 반드시 그려주고, 광통신하면 무조건 계통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증폭은 그렇게 하고, 계수기는 계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펄스 수가 몇 개냐. 그게 계수기예요, 계수기. 숫자 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파워를 측정하고, 표시기는 해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숫자를 쭉, 이게 이제 dBm, 몇 dBm, 그 다음 몇 밀리와트라고 이제 표시하는 게 이제 dBm입니다. 이제 광파워미터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삽입해서, 중간에 회로 같은 데에서 삽입하고, 그 다음 컵백기에서 잘라버려요. 광섬유를. 근데 자르는 거 힘들겠죠, 그죠? 맞죠? 광 케이블이 절단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자르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삽입법을 좀 많이 쓰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광이 절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컵백을 해도 되겠죠, 그죠? 보십시오, 그러면. 삽입법은 양단에 커넥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컵백은 송신 쪽에서 광 케이블을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냥 절단, 잘라서,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붙여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컵백. 그 다음에 삽입법은 말 그대로, 그래서 광통신은 되게 쓰는 게 이 용어만 이해하면은 그냥 그걸 먹고 들어가요. 그냥 삽입하면 요 중간에 삽입하는 거잖아요. 삽입해서 저 소자 있거든요. 연결하는 부분에 광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광케이블 들었는데 요 중간 사이 연결해서 이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광카미터 삽입해서 입력 출력 크기 측정하고 하는 게 삽입이고 컵백은 송신 측에서 광케이블 절단해서 입력 신호를 측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요 그림만 보세요. 그래서 광통신이 손실 측정에 이제 사용되고 광섬유 통하는 광전력의 감쇄량을 직접 측정하는 게 광파워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삽입법은 이제 구성도도 이제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C1 이제 C2, C2가 이제 파워미터의 요 단자고요. C3는 그다음에 연결단이에요. 그래서 요게 연결해서 이제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P아웃이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아웃단에 이제 측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양단에죠. 양단에 여기 하나 붙이고 여기 붙이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컵백 같은 경우는 딱 자르고 이런 잘라서 이제 여기 하는 거고 여기 측정하는 거. 여기서 이제 P인 그다음 아웃 이렇게 해서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파워미터 사용 때 이제 주의 사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파장대별 측정해서 이제 각 파장대별로 반드시 이제 구분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광 전력 같은 경우에는 파장, 시간, 위치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 광통신의 초기 단계에서는 850나노미터를 많이 써요. 그리고 레이저 통신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레이저 통신대 같은 경우에 해서 이제 우리가 저기 그 빌딩하고 빌딩 간에 할 때는 특히 850나노미터 파장대의 그런 다이오드 이게 좀 싸거든요, 소자가. 싸서 많이 써, 싸서. 850미터를, 이게 이제 저기, 아까 보시면은 광의 손실과 그 다음에 파장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850나노미터가 손실이 크잖아요, 그죠? 데시벨에서 손실이 큰데도 저거 사용, 그쪽에 이제 레이저죠. 특히 이제 외부에서 빌딩 내 이제 이제 광통신 같은 경우 사용하는 이유는 소자가 싸서 그래서 850나노미터 대역도 쓰기는 써요. 레이저 통신에 쓰는데 보통은 지금 많이 쓰는 게 1310 그다음에 1550 이걸 많이 쓰죠. 근데 그렇지만은 필요에 따라 쓰니까 각각 측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파워미터는 평균 전력을 지시하는 거고 구간별로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측정한다는 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저기 아파트의 MDF실하고 이제 동통신실 있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관리실 옆에 MDF실이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이제 주만 해서 그 통신실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해서 개별이 있으면 동이 있잖아요. 그죠? 동의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지하나 1층인데 이제 1층에 있죠. 1층에서 수신해서 거기서 수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제 측정 지점에 따라서 측정을 합니다. 파워미터 가지고. 사용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죠? 소스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뭐,
사용법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하시겠습니다.